출산 후 생리통이 심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두 번째, 호르몬의 불균형인데요. 출산 후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와 모유 수유 및 육아로 인한 피로, 수면 부족,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경우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자궁내막증인데요. 임신 중에는 생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자궁내막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, 출산 후 생리를 다시 시작하면 자궁내막증이 진행되면서 생리통의 원인이 됩니다. 네 번째, 제왕절개 분만을 한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는데, 수술로 인한 유착이나 회복 부진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